사실 처음에는 제가 회사에서 좀 안티였어요. 드롭박스 왜 하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원드라이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외부 사용자가 공유받은 거를 읽었을 때 그 기록까지도 다 남아요. 아, 읽은 기록까지? 읽은 기록까지 다 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기록들이 네. 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 그런 오디팅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고객분들이 아, 저거 굉장히 좋은데요? 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이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그 감사가 네. 감사가 굉장히 이제 내재돼 있네요. 네네. 감사 기능이 해외하고 파일을 주고받아 보니 여러 가지 박스들을 써봤는데 드롭박스가 제일 낫더라 라는 거는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거꾸로 얘기를 좀 네. 해주세요. 어떤 점에서 낫다는 겁니까? 속도요.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그 큰 콘텐츠들을 저장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네. 토론하시죠.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진행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드랍박스 많이 들어봤죠. 저도 쓰고 있는데 이 드랍박스가 이제 그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이제 기업을 위한 기업용 드랍박스, 드랍박스 비즈니스가 이제 런칭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 플러스의 전창주 부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프트 플러스 전창주라고 합니다. 네. 드랍박스 비즈니스 버전이 그게 엔터프라이즈용인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드롭박스는 개인 버전과 비즈니스라고 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1인 한 명이 내 컴퓨터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부분 쓴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장한다는 관점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개인용 버전은 그냥 혼자 관리하는 거고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탠다드하고 어드밴스 버전은 회사에서 개입할 명분이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 자원을 관리하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IT 부서가 뭔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네. 컨텐츠 자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어드민이 아이디를 발급을 하고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회사의 자원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버전은 아이디가 혼자서 하나를 쓰는 것 뿐이고 기업용 버전은 최소 구매 수량 이제 3개 이상부터 진행이 오케이. 되는데요. 3인 이상. 그래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추가하는 만큼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콘텐츠들을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파일들도 물론 저장을 하겠지만 팀이 같이 공유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팀 폴더라고 그래서 팀 폴더도 만들어서 그 초대를 해서 그 팀들만 사용하는 폴더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겁니다. 읽고 권한에 대한 것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요즘 제일 지향하는 부분이 외부 공유가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회사에서 무분별한 자원 공유가 일어났을 때 그걸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오디팅을 할 것이냐 그런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접속을 했고 누구에게 공유를 했고 그리고 누가 공유된 것을 읽어봤는지 외부 사용자가 공유받은 것을 읽었을 때 그 기록까지도 다 남아요. 아, 읽은 기록까지? 읽은 기록까지 다 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기록들이 네. 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 그런 오디팅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고객분들이 아, 저 부분 굉장히 좋은데요? 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이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그 감사가 네. 감사가 굉장히 이제 내재되어 있네요. 감사 네네. 기능이. 그게 이제 비즈니스 쪽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뭐 갑자기 출장을 가신 분이나 네. 휴가를 가신 분 이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될 때 그분만 갖고 있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좀 받아서 지금 딴 분이 좀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네. 뭐 다른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은 없어요. 관리자가 그냥 그분 패스워드 리셋해버리고 이게 들어가서 네. 대신 로그인해서 뭐 해야 되는데 어드밴스 버전 같은 경우는 대리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걸로 관리자가 들어가서 이 사람으로 로그인할 거야라고 해서 그러면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그분한테 메일로 다 통보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 뭐 연락이 안 돼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업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들어가서 그분 거 이제 할 수도 있고 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료 이전할 때 그런 방법들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제 비즈니스 해보시니까 어떤 분야에서 그래도 제일 그 드랍박스에 대해서 좀 호감을 보인다 그럴까? 이제 수용이 좀 빠르다 그럴까? 뭐 이런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만나보시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러 분야를 만나봤는데요. 주로 이제 제조 쪽에 CAD 쓰는 분들이 호응도가 사실 좀 좋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쓰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좀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쓰시는 컨텐츠가 좀 용량이 좀 돼요. 그래서 용량이 좀 되는데 주로 회사에서 NAS나 파일 서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쓰는데 주로 사고들이 좀 많이 납니다. 외장 하드들도 아무래도 뭐 디스크가 깨져서 뭐 보건업체에 넘겼지만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또 SSD 같은 경우는 깨지면 또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경우가 뭐 거의 100%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회사에서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해서 작업하고 있던 컨텐츠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모아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좀 안전한 스토리지가 뭘까? 뭐 기존의 IT 방식으로 따진다면 NAS가 하나 있으면 동일 NAS를 하나 더 놔두고 백업을 뜨면 됩니다. 뭐 디스크 자체로 미러링해서 그렇죠. 백업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장비를 백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 뭐 회사에 갑자기 낙뢰가 떨어진다거나 화재가 나면 다 아니면 요새 또 날아가잖아요. 뭐 랜섬웨어도 있잖아요. 뭐 랜섬웨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의 일로 인해서 물리적인 장비들은 어쩔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공하는 회사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큰 파일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또 안전한 공유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큰 파일들 같은 경우도 요즘 또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뭐 태블릿 종류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데스크탑보다는. 요즘 또다뭐 경량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디스크들이 뭐 작아지고 SSD가 들어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128기가짜리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쪽 업력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디스크가 적습니다. 뭔가를 좀 저장을 하면 저도 이제 그동안에 USB에 담는다거나 뭐 요즘 또 핸드폰이 좋아져서 핸드폰에도 담아놓는다거나 이랬는데 드롭박스로 이제 다 옮기고 이런 경우도 돼요. 드롭박스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용량만큼 용량을 제공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량 제한이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없다라고도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다면 무제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최초에는 1인당 1테라씩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용량이 좀 부족해요. 더 주세요라고 드롭박스에 요청을 하면 계속 용량을 늘려줍니다. 더 이상 추가 차지가 없이 추가 차지는 없습니다. 용량 늘러가는 건 추가 차지는 없고요. 개정당 이제 요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제한에 가까이 쓸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뭐 물리적으로 무제한입니다라는 걸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테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리밋을 먼저 주고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파일들을 많이 다루시는, 그러니까 뭐 CAD 도면이라든가 맥스, 뭐 마야 이런 고용량 파일들 같은 경우를 주로 이제 드롭박스에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영상 쪽을 영상 다룬다든지. 쪽도 미디어 쪽도 지금 검토하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만나 중에서 미디어 쪽에서 검토하시는 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용량 큰 것들이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하고 영상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샘플 보내서 보고, 컨펌 받고, 오케이. 이렇게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나라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많잖아요. 네네. 이것저것 많이 쓰세요. 여러 가지 방식들로 많이 쓰시는데 해외하고 파일을 주고받아 보니 여러 가지 박스들을 써봤는데 드롭박스가 제일 낫더라 라는 거는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거꾸로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해주세요. 어떤 점에서 낫다는 겁니까? 속도요. 그러니까 속도가 뭐 상대방이 플레이 해볼 때 어디 미국에 보냈을 때 상대방이 플레이 해볼 거 아닙니까? 플레이를 하건 아니면은 이제 다운로드 주로 네네.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뭐 많이들 쓰시는데 다운로드를 할 때 그 해당 용량 대비 다른 박스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용을 해봤을 때 다운로드 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컨텐츠 유출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또 다른 회사하고 또 같이 협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읽기 전용으로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아. 네. 읽기 전용 그러면 뭐 아 다른 박스들도 읽기 전용으로 다 돼요 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얘는 읽기 전용에 더 나아가서 뷰어 전용이라고 더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 박스들은 읽기 전용이면 상대방이 다운로드는 다 돼요. 네. 예, 다운로드는 할 수 있는데 원본을 업데이트는 못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업데이트가 못하게 해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얘는 다운로드조차 불가능하게. 뷰어 전용이기 때문에? 네. 아. 브라우저에서 크롬이든 익스플로러든 브라우저상에서 미디어를 플레이를 해보던 아니면 CAD 도면을 네. 보던 네. 아니면 어도비 뭐 이런 에 나오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 네네네. 이런 파일들을 웹상에서 그냥 브라우저상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브라우저 없이도 CAD 도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CAD 도면을 또 다른 곳에 보내야 되고 그것들을 보고 컨펌을 받아야 되는 회사들을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또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 다른 박스들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네네. 저도 사실 발견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헤비한 콘텐츠를 그 신속하게 아니면은 뭔가 헤비한 콘텐츠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자산에 대한 보호 같은 걸 좀 더 강화시키는 네네. 뭐 그런 분야에서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문서를 하나 열어서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똑같은 동일한 문서를 팀에서 다른 분이 열었을 때 네. 배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떠요. 알림이 계속 뜹니다. 누가 이 문서를 수정했다. 수정한 본을 여기다 갱신을 할 거냐 네네. 업데이트를 하겠느냐 그럼 업데이트를 치면 그분께 여기 다 반영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것도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도 보내고 하면서 공동 작업도 사실상 문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기타 공동 작업 같은 거 할 때 네네. 보니까 뭐 보니까 페이퍼라는 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페이퍼는 그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그건? 페이퍼는 사실상 얘는 뭐다라고 네. 정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대한 사용의 이 유연성이 굉장히 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회의록으로 좀 사용을 하세요. 네네. 글 써가면서, 텍스트 쓰면서. 네. 네네. 뭐 보통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 같이 서로 토론을 하는 와중에 종이 갖다 놓고 네. 쓰면서 그렇죠.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팀의 막내 같은 경우는 지가 노트북에서 열심히 치죠. 치죠. 맞아. 끝나고 나면 속기사처럼 그것도 다 정리해서 회람하고 빠진 거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빠졌네 네네네. 저거 빠졌네 이거는 아니잖아 난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논짓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그걸 체크를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야 난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게 왜 기록됐어 왜 나한테 책임을 밀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네. 페이퍼 같은 경우는 빔 프로젝트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작업도 가능합니다.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쓰면서 해당 컨텐츠를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 페이퍼 안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 개발 코드까지도 카피해서 집어넣고 이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전부 다 옆에 댓글로 달 수도 있고 컨텐츠 안에 텍스트로 다 쳐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건 누가 얘기했고 이건 누가 얘기했고 물론 한 명이 작업하면 이름까지 다 써야 되겠지만 거기 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 다 드롭박스 유저고 해당 페이퍼를 다 공유해서 페이퍼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뭐 다른 사람이 칠 거 없이 내가 그냥
치면 같이 다 공유되니까 화면에 네. 다 뿌려집니다. 이 말은 누가 쓴 거고 누가 쓴 거고 다 태깅이 되기 때문에 아 자동으로 태깅이 되니까 네, 자동으로 아, 다 태깅이 되고 아~ 내가 썼다는 거 네, 내가 쓴 거니까 뭐 아~ 이거는 뭐 빼박이죠. 아~ 이미지 같은 것도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이제 오버해 보면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댓글 달기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일반 댓글을 달 거냐, 특정 부분을 내가 지칭해서 달 거냐. 아, 네. 예, 이걸 클릭을 하고 누르면 어디다 클릭할 거냐. 아, 요거 나 컴퓨터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 클릭하시고 댓글 다시면 됩니다. 아, 네. 아이콘 바꿔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댓글 달게 되면 누가 달았는지가 다 마킹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제 이름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 그러면 이게 누가 요청했다라는 어. 것들도 나중에 나타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게시를 하면 같이 이제 지금 초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초대한 사람들한테 저보다 이제 게시가 된 상태가 된 아,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들어와서 댓글을 또 달겠죠. 아, 그 부분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저기 일로 바뀌었네요. 저기. 예. 네. 이제 요게 이제 1이 요 1하고 연결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 회사에서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회사에서. 어, 콘티 작업하는데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쓸모 컨셉 페이 하실 때 주로 네. 이제 게임사 같은 데서 컨셉 페이 하시는데 어, 종이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서로 하고 나면 이 정리하기도 굉장히 네, 난해하고. 예. 네. 네. 또 이 그림 표현한 것도 다시 만들고 그러면 하여튼 뭔가 컨텐츠 관련된 거죠. 네. 컨텐츠 회의할 때 되게 유용할 네. 것 같아요. 디자인 팀에서도 작업 지시서 같은 거 내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두 가지 예를 지금 드렸지만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도가 굉장히 그렇겠죠. 높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아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모르네? 이렇게 지금 이거 방송 보시고 나면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쓰면 네. 제일 만나시면 네. 제일 물어보는 게 보안에 관련된 거 꼭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네, 보안에 담당자가 네. 뭐 보안 어떻습니까? 네, 네. 뭐 그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드롭박스 회사 자체가 어, 보안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고 센터 메인 센터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또 센터 자체가 어, 데이터를 유실을 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백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어, 센터에 대한 보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기업 담당자가 이제 어, 좀 이 방송 보고서 어, 비즈니스 쪽 한번 내가 틀을 한번 해볼까? 네네.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까? 기업 담당자 어떤 식으로 검토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신다면 단순하게 우리는 뭐 데이터 저장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안 하시고 예, 미디어 콘텐츠 뭐 영상 뭐 관련된 거 네. 또는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적당한 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그 큰 콘텐츠들을 저장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네. 토론하시죠. 그래서 만나 뵈면 어, 처음에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 트라이얼 만들어 드려서 이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 보셔라. 네. 라고 해서 해당 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한 달 동안은 뭐 기능 제한 없이 지금 쓸 수 있고요. 네. 네.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충분한 그 뭐야 검증 기간인 일 것 같네요. 보통 한 2주 정도면 네. 네, 오늘 다 봅니다. 교육은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네. 한 번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게 뭐 개인정보 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네. 어려울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개인용 드랍박스 많이들 쓰고 있지만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지만 알아서들 개인들이 이제 기업용은 이제 7월부터 이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예. 실질적으로 저희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회사에서 지금 팀 내 이 공유 스토리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 나스들을 사실 좀 많이 쓰고 계세요. 네. 저가형 나스들을 많이 쓰고 네, 계신데 네, 네.
나스도 좀 대치를 해나갈 것 같고. 나스가 이렇게 세팅해도 어렵고 접근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나스가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가 여러 개 개입니다. 쓰면 또 여러 개, 좀 여러 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체크포인트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깨지면 또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뭐, 전통적인 그, 웹하드? 예, 웹하드 같은 시장들도 좀 많이 대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사실 웹하드 종류들을 보면 좀 유기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은 동기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기존의 웹하드 같은 경우는 다 비동기 방식이거든요. 내가 브라우저 열어서 로그인해서 거기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를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고, 동기 방식이라는 거는 윈도우에 설치가 돼서 탐색기 안에 해당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저장하고 내가 사용만 하면 웹 클라우드하고 계속적으로 동기화되는 방식을 이제 동기식이라고 하는데, 동기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좀더 공유하는데 좀 편리하고, 예, 그래서 웹하드 쪽을 많이 커버리지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데모 잠깐 뭐좀할수 있을까요? 데모요. 이렇게 공유 폴더, 예, 누가 뭐 어떤 폴더들을 만들었는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오딧 사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보시면 IT 담당자들 또는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CIO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거 꼭 필요한 여태까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서 누가 파일을 가져갔는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뭐 DLP를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네트워크 다 막어 뭐 여러 가지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편의성이 떨어지죠. 네. 아, 이거 절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유도는 주되, 오디팅을 강력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 자체는,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만약에 개인 PC에 일어나서, 뭐 드롭박스 쪽에 대규모로 뭔가 파일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상징후죠. 이상행위가 좀 예. 감지됐을 때. 한두 개 파일이 이렇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이 뭔가 확 바뀌거나 설정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시스템에서 알람이 뜹니다. 관리자 쪽으로. 그런 경우들은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동기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스마트 동기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가 뭐 128, 256, 뭐이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움직여야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외장하드로 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 동기화를 사용을 하면 드롭박스 상에 예를 들어서 테라 데이터를 올려놓고요. 근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동기화돼 버리면 내 하드디스크도 사실 테라 단위가 돼야지 이게 양쪽에 양방향 동기화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선택적인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내 PC하고 드롭박스 클라우드하고 양쪽에 파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드롭박스에만 존재하고, 그 링크 값만, 파일명만 딸랑 보여지는 데스크탑에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차지하지 않으면서 탐색기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녹색 체크박스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클라우드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콘 앞에 이렇게 딱 붙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붙으면 보이는데,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이제 클릭하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러들이기를 하면 외부에서 그 클라우드 박스에서 쫙 땡겨서 열어서 작업하고 저장하면 클라우드에만 저장되고 오케이, 오케이. 네, 하는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디폴트로 그냥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편리하겠네요. 네, 그래. 왜냐면 내 노트북이 꽉찰 때가 많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쓰는 게 지금 LG 그램 한 3년 넘었습니다. 초창기 모델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128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속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가 빨간색으로 자꾸 변해요. 아니 좀 사장님 보고 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사장님 사줘야지. 이 방송 보면 좀 사장님 사달라고 그러세요. 사장님 보고. 안 그래도 이제 바꿀 때가 돼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윈도우 10 가서 지우고, 다운로드 불필요한 거 있던 거다 지우고, 휴지통 비우고, 뭐
뭐 그래서 쓰다가 이제 이 스마트 동기화 나와서 이제 동기화 시키고 나니까 한 40기가 이렇게 줄어버려. 예, 공간이 네. 확안 쓰는 공간이 생겨서 뭐 노트북도 지금 잘 쌩쌩 돌고요. 네, 예, 스마트 동기화가 진짜 스마트하네. 파일의 영구 삭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 회사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뭐 콘텐츠를 팀원들이 만들었어요. 저희 나라 이게 보면 직원들을 보면 아 내가 만든 건내 거야. 회사에서 아, 나 퇴사하는 마당에 좀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잔잔한 복수들을 하시고 아, 나가잖아요. 네. 내가 만든 파일을 지운다거나 아, 네. 심지어는 아예 그냥 복구할지 모르니까 포맷하고 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네, 윈도우 포맷해버리고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봤는데 일단은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우더라도 120일 안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관리자가, 네. 휴지통에 들어가게 돼 오케이, 있고요. 오케이. 네. 그런데 휴지통에 들어간 것도 120일 지나면 지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을 때또 휴지통 찾아서 가서 또 그거 복구하고 이런 것도 불편하니 야, 네가 만든 것도 네 마음대로 지우지 마. 지우려면 나한테 승인 받아. 확인해. 예, 그런 경우에 삭제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설정을. 예, 아까 뭐 웹하드 부분들도 뭐 대체할 수 있을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웹하드 같은 경우들로 이제 컨텐츠를 공유하고 외부 작업자들한테 파일을 바꿔할 때 아이디를 발급을 해야 되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 이 폴더만 네가 들어와서 여기다 업로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설정을 다 관리자가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메뉴에 보시면 파일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 요청은 개개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작업자가 드롭박스 사용자가 외부 용역이나 외부 작업자에게 링크를 보내요.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파일을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업로드를 해.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드는 개념인데 그거를 뭐 권한 설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나는 누구한테 이 파일 요청을 할 거야라고 메일을 날리면 그분은 들어와서 클릭만 하면 해당 폴더가 열리고 거기다 업로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기간 설정도 되고요. 자, 부장님, 요 드랍박스 비즈니스, 기업용 네. 드랍박스 비즈니스가 올해 7월부터 이제 런칭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게 지금 어떤 회사가 이걸 국내에서 이걸 총괄하고 있으며, 네. 지금 이제 소프트 플러스는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한국에서 지금 드롭박스 비니스는 SK라고 하는 회사에서 총판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는 그 SK하고 같이 협업해서 고객사를 만나고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는 전문 전문 파트너. 파트너로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원래 제가 부자회견 1시간 독한구에서 그래도 시간 들여가지고 한 25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이거 1시간 뭐다 보여드리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인님께서요. 읽기 전용일 경우에 다운로드도 불가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윈도우 OS 특성상 템프 폴더에 다운로드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른 방법 해결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거는 읽기 전용인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운로드 불가로 링크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만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윈도우의 템프 폴더에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 네.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네. 이제 뭐 공유할 때, 읽기 전용이 아니라 다운로드 불가. 네. 그 옵션을 선택해야 되네, 꼭. 그죠? 네. 그래서, 공유 방식이 이제 공유라는 게 있고, 링크 복사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 링크 복사 기능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속성 값들을 변경을 합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불가를 체크를 해서 그 링크를 제공을 하면, 브라우저에서만 플레이가 되고, 뷰어가 되고,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내 윈도우 템프 폴더에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전저뭐 토큰 하면서 제일 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맥북 쓰는데 네. 드랍박스 개인 유료 개인 계정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맥북이 꽉 찼어요 지금요. 계속해서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근데 그러면 저도 개인 계정인데 유료 개인 계정이면 네. 그 아까 스마트 동기화인가 그걸 쓸 네. 수가 있나요? 되는 걸로. 아 저,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베이직 기능에는 없을 거고요. 네네네. 네, 그 유료 개인용에는 아마 스마트 동기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 아,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노트북이 요새 다들 꽉 찬 사람들한테는 뭐, 그죠? 영상에서 네. 나왔지만 저도 128기가밖에 안 돼서 네. 항상 이 윈도우가 디스크가 한 70% 이상 쓰게 되면 계속 네. 경고를 조금씩 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 또 템프 쪽에서 사용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 요새 맥북은요. 컸어요, 진짜 컸어. 네. 컸어도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보이고, 네. 아, 짜증.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저도 10기가 미만, 막 5기가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면 C드라이브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표시되고, 네네네. 지워라, 지워라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이거 스마트 동기화 쓰면서 이제 클라우드로 다 동기화해서 올리고, 원본은 네. 클라우드에 존재를 하고, PC에서는 이제 타이틀 값만 제목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0kb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클릭하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쭉 땡겨서 그러면 한 100메가 정도 되는 파일 정도 된다면 네. 영상부터 100메가 뭐 네, 네. 150메가 그 정도 된다면 끌어당기면 네. 링크 클릭하다 한 얼마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네,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다 다르겠지만 네,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렇죠. 바뀌는 거라서 네. 뭐 얼마 걸린다라고 네. 사실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직 몇 초도 걸립니까? 그래도 보면 뭐 100메가 정도면 사실 네. 저희 나라가 워낙에 네. 그 네트워크가 좋아서 아마 아무리 느려도 5초 안에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분하죠. 일 볼 때. 네. 네네. 자, 그 임영도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주요 개인정보이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암호화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요? 저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암호화는 네. PC 안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들에 대해서 특정 개인들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제 열려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로그에 대해서 수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네. 드롭박스 자체에서 그런 개인정보 암호화에 관련돼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그것들을 그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런 네. 솔루션들을 대부분 쓰시죠. 해당 솔루션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드롭박스에 올라가 있다고 깨지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그 드롭박스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어차피 로컬에서 데스크탑에서 여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솔루션에서 암복화를 제공하니까 그건 그쪽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솔루션은 다 없애고 네. 뭐 드롭박스에서 이걸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혹시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거는 그런 방향은 네네. 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드롭박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로서 네. 저장소로서 클라우드 저장소로서 역할을 네,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죠. 그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 이제 뭐 삼중 백업이건 네네. 드롭박스에서 센터에서 어차피 몇 중 백업을 하겠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그거는 개런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김재영님, 구글의 기능이 드랍박스 들어간 것 같네요. 개인용 드랍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모바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수정 시 어려움 없이 했는데, 요즘은 구글.닥으로 읽어서 수정에는 불편이 있더군요. 예전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아마 그 페이퍼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드롭박스 자체가 문서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뷰어로서의 네. 기능은 굉장히 충실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다른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는 페이퍼 영역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페이퍼를 쓰시면 굳이 TXT 파일로 파일을 만들어서 드롭박스에서 가지고 계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TXT 파일 갖고 뭔가 네. 할 때는 그 페이퍼에서 네. TXT 파일 불러가지고 임포트해가지고 거기서는 수정할 수 있는 거죠. TXT 파일을 긁어서 그냥 아예 네. 페이퍼로 옮기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다 해당됩니다. 아, 텍스트 수정도 되시고 네. 뭐 이미지 삽입도 되고 동영상 삽입도 되고 뭐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페이퍼가 네. 개인용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개인 유저 그 유료 계정에도 있어요. 아, 유저 계정에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전 제일
패스에서만 쓴다면 네. 저는 이 페이퍼를 제일 먼저 쓰고 싶어요. 뭐 네네. 어떤지 한번. 예. 자유도가 너무 많은 도구라서.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써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의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 김재명님처럼 저도 이제 구글 닥스 갖고 이제 콜라보를 네. 할 때 제일 불편했던 점이 이제 태그가 안 걸리니까 네네. 누가 썼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구글 닥스 연동해서 지금 쓰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피스 365의 온라인 오피스는 네. 연동해서 지금 비즈니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문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들은 뷰어만 되는 게 아니라 5365 계정이 있으면 네. 연동하셔서 수정도 되세요. 온라인에서. 아, 네. 이인희님, 이인희님, 계약 단위가 어찌 되나요? 계정 단위인가요? 아니면 디스크 사이즈 단위인가요? 또한 계약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전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어드민 툴이나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요? 일단 뭐 계약 단위는 비즈니스는 3계정 이상 네. 네, 구매를 하셔야 되고 연간 단위 계약이고요. 네네. 그 사이즈는 스탠다드는 회사에 3테라를 넘지 못합니다. 3테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네. 어드밴스는 최초에 인당 1테라씩 세팅이 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시면 증설을 해주는 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증설해 있고 증설해 주는 게 네. 내가 뭐 요청을 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관청처럼 네? 뭐 한 달 걸린다든지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절차는 있지만 그건 거의 현실 무관한 얘기고 네네. 절차란 것이 네네. 온라인에서 뭐 쉽게 뭐 메일 보낸다든지 뭐 네. 하면 네. 금방 되는 겁니까? 드롭박스에 이제 서포트 사이트가 존재를 해요. 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용량 확인하시고 그 해당 용량 옆에 보면 네. 용량 증설에 대한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아, 그거 관리자가 하는 거군요. 네. 용량 증설. 오케이. 네, 일반적인 유저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 네.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오케이.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눌러서 들어가시면 서포트 쪽으로 연결이 되고 네. 채팅이나 전화 그리고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될 거죠? 네. 일단 네.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중개해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고객분이 직접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 번역이 워낙 잘 좋으니까 네. 그냥 메일 써서 그냥 첨부해서 보내시면 빠르면 이제 하루 정도에도 네. 바로 되기도 하고요. 뭐 이게 워킹데이가 있으니까. 궁금한 게 네. 아, 이제 개인 일단 기본이 디폴트가 네. 한 계정당 네. 1테라지 않습니까? 네네. 1테라인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한 계정에 뭐 2테라가 더 증설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증설한 이유를 네. 근거를 네. 뭐 굉장히 뭐 길게 써서 써야 되는 건지 뭐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생산하는 컨텐츠 자체가 좀 헤비하다. 네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많이 저장하다 보니 금방 이제 계속 이 용량이 차게 되고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이 더 필요한데 네. 뭐 이만큼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장례들이 판단해서 무리한 요청이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이분 김인희님께서 이제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아, 네. 아, 거기 데이터를 다시 이제 얻고 싶을 때. 전체적으로 관리자는 그 공유되어 있는 팀 폴더들은 다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네. 뭐 개인 폴더들은 접속이 일단 안 되시겠죠. 근데 이제 대리인증 통해서 그분 계정을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백업을 받아야 되는 분들 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뭐 그것들 전체적으로 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뭐 10명인데 10명이 개인들이 갖고 있던 파일들이 드롭박스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네. 한 번에 확 다운로드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김기준님, 공유 파일을 작업하는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오너에게 수정 요청하는 방법과 오너가 해당 사항을 수정 저장하면 읽기 전용 파일을 열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도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지요? 아까도 뭐 배지라고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배지가 달려요. 네. 그래서 수정하고 있으면 내가 이 파일을 수정했어라고 같이 열고 있는 사람한테 알림이 뜹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정한 거를 내가 적용을 받을 것이냐. 네. 그래서 적용을 받는다고 누르면 그 사람이 수정한 부분이 제 거에 다 반영이 되죠. 네, 그런 형태로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의심을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송만 해도 더 반영을 하겠고요. 여러분 의견을 또 설문하신 분 중에 추첨해서 또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 항목에 요즘은 저희 테크 리뷰에서는 테크 리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분야별 전문가가 나와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여기 나오신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이분이 뭐 어떤 영업사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시고 좀 이렇게 신뢰가 좀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그냥 편하게 어차피 뭐 지금 방송이지만 생방송인 걸로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난 거니까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냥 수평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정호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내용에 대해서 DRM을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드랍박스에서도 파일 단위로 DRM과 같은 암호화와 권한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DRM은 아까 개인정보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파일 자체를 하나하나 암호화를 걸고 그걸 이제 권한을 설정하셔야 된다면 DRM 솔루션을 쓰시는 게 맞겠고요. 네. 하지만 그 드롭박스 자체에서도 해당 파일이나 폴더. 폴더에 대해서 권한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폴더 같은 경우는 그룹을 설정해서 권한을 주게 되어 있고요. 네. 그 팀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 폴더들, 공유 폴더들은 그 개개인의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도 폴더에 권한인 사람이 들어오겠죠. 근데 네네. 어떤 특정 파일은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열어보면 안 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권한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소프트 플러스에서 네. 뭐 아까 뭐 처음에 부장님 이 드랍박스에 대해서 안티하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목이 타는데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 드랍박스를 쓰시면서 회사 전사적으로 쓰면서 뭐가 가장 좋아졌어요? 소프트 플러스는 회사 내에서 뭐가 어떤 점이 달라졌다든지 뭔가 좋아졌는지. 네, 있다면. 저도 뭐 드롭박스 처음에 봤을 때는 개인용만 써봤으니까. 네. 아니 뭐 다른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네. 좀 안티 아닌 안티 했는데. 쓰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에 비해서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는 걸 체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같이 유관 부서끼리 이제 페이퍼 가지고 회의록 남기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열람하고 거기다 수정하고 히스토리 남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편리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도구들은 보면 도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적절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이 드롭박스는 근데 간결해요. 직관적이고 뭐 이렇게 군더더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네네.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좋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처음에 도입해서 설명할 때 힘들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고객분들 만나보면 다른 거 뭐 도입할 때 사용자들한테 교육하고 인지시키고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고 나도 계속적인 이제 질의응답이 계속 내부에서 일어나죠.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드롭박스는 사실 저희가 발주를 하면 그 계약을 하시면 고객한테 직접 활성화 링크가 날아가거든요. 저희한테 네네. 안 오고. 그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시켜드리는데, 교육 한번 해드리고 나면 사실 그 이후로 전화 오는 게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관리자분들이 특정 어떤 기능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는 질문을 하시지만, 사용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것처럼. 자, 여기서. 네. 그, 이제 기업 있는 분들이. 네. 사실 드랍박스 직접. 네. 온라인에 들어가서 네. 직접 신청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 플러스 안 고치고.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네. 뭐 소프트 플러스에 네. 전 부장님하고 네? 네. 컨택해가지고
전문의를 통해가지고 네. 드랍박스를 신청해야 될 네.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직접 신청하시면 네. 관련 관리자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수는 없겠죠. 네. 직접 이제 다 자료를 찾아서 습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개인용 버전을 쓰셨던 분들이라도 네. 비즈니스의 관리자 기능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 일일이 보고 내가 다 찾아봐야 되는 네네. 수고로움을 제가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웹에서 직접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금액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런 거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뭔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게 뭐 이게 쉽지만 그래도 네. 사용자의 팁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네네. 뭐 온라인이고 뭐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비스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 토카이티 사세요. 부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 코너 만들어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용준님. 한 업체에서 수십 테라바이트 동영상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를 드랍박스 한 개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무제한이라고 용량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 제재가 되나요? 이건 아무래도 그 아시아 패시픽에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한 개 아이디로는 불가능하고요. 세 개가 미니멈이니까. 네, 세 개 아이디를 일단 부여를 받아야 되고 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수십 테라의 동영상이 있다. 우리는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옮길 거니까 이만큼의 용량을 초기 용량으로 세팅해 줘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용량이 너무 크면 네, 아시아의 퍼시픽에서 본부에서 감사가 옵니다. 아,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네네.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아이디 3개만 기본적으로 사서 이 용량을 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10개든 20개든 예, 그만큼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비용을 더 차지하는 것보다 네. 이거 드랍박스 막 잘 쓰고 있다가 막 그래버리면 혹시나 만약에 아 드랍박스 당신 못 씁니다 하면 그게 더 난감할 것 같아요.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여태까지 드랍박스가 뭐 사고가 거의 없는 네.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쓴다고 하니까 네. 사용자 유저가 5억 명이라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그죠? 70억이 아니라 네. 한 30억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에 인터넷 인구에 지금 6분의 1? 뭐 5분의 6명 5명이 6명 중에 한 명꼴로 네. 드랍박스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그것이 이제 사용성이나 직관성 같은 것들은 거기서 네네. 입증이 됐겠죠. 네. 한현호님, 한형호님, 한 회사에 대량으로 문서 유출이 의심되었을 때 셧다운 기능이 있는지요? 의심됐을 때는 이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네네. 네, 알림이 왔을 때 이제 관리자가 이제 대응을 하시는 방식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계정 전체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예, 요청을 해서 로그인이 네네. 불가능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단어가. 이인희님, 장기 보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지원하는지요? 예를 들어 오라클의 아카이빙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같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즉 드랍박스 내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영역, 그렇지 않은 영역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싶은데 두 부분이 동일하게 과금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오라클의 이제 백업을 네네.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으신데 일단 뭐 스토리지 자체의 용량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1테라 그리고 이제 증설해 나가는 네네. 형태고 거기에서 이제 따로 뭐 이건 장기 보관 이건 단기 보관 이런 식으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네네. 드롭박스 정책은 일단은 저장한 데이터에 대해서 유실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보관이겠네요. 저 보관을 하는 거고요. 수정된 데이터들은 120일 동안 그 수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남깁니다. 네. 그래서 120일 동안의 히스토리 이전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거고 네네. 이제 삭제된 파일도 120일 안에는 복원이 가능하세요. 아, 삭제된 파일도? 네. 수정된 버전, 삭제된 버전들은 다 120일 동안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물어보시는 뭐 영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뭐 과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뭐 무제한 아닌 무제한처럼 예, 용 필요한 용량만큼 쓸 수 있는 스토리지를 과금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면 요금을 더 줄일까 이런 네네. 방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그 금액으로서 그런 스토리 안전한 스토리지를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제 입장에선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민성우님 일정 기간 로그인이나 사용 안 할 경우 계정이 잠기거나 파일이 삭제되는지요? 계정을 유지하시는 그러니까 과금을 하시는 동안에는 파일이 네. 삭제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정이 잠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까 그 토크에서 네. 뭐 이렇게 앞으로 드랍박스의 어떤 발전 방향 말씀하실 때 네. NAS, 네. NAS 스토리지를 네. 앞으로 이것이 많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니까? NAS 스토리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 NAS도 네. 뭐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뭐 고객이 원하시면 나스도 팔고도 하고. 제가 중소기업에서 뭐 많이 쓰고 있고요, 나스. 네, 그래서 네. 가격대 성능비 면에서는 나스를 따라올 스토리지는 없습니다. 네네. 저도 그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죠. 그 리스크 비용을 그러면 관리자가 떠 안고 나스를 네. 쓸 것이냐, 그 리스크 비용을 돈을 들여서 없앨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그냥 NAS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에 대비해서 하드디스크들도 NAS 전용 하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네네. 기계들도 많이 좋아졌고 하지만 랜섬웨어가 워낙에 많이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로 인해서 NAS 스토리지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컨텐츠들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NAS 같은 경우도 그 기업에서 쓰시는 경우에 단순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드 5나 레이드 6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 경우에 디스크가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보건업체에 보내셔도 이게 복원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몇백만 원짜리 또는 몇십만 원짜리 NAS 하나를 쓰다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날렸을 때 기업이 입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말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식의 것들의 리스크 비용을 따지셨을 때 비용에 대해서 이거 저울질을 하시고 비교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NAS는 얼만데 드롭박스는 얼마네요. 너무 비싸요. 라는 관점으로 너무 단답형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뭐 모든 기업이 네. 예, 지금 이 드롭박스 같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네. 그 뭐 수용을 할 때 제일 먼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룹은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뭔가 생산성에 자기네 하는 비즈니스에 뭔가 이것이 또 생산성에 커다란 또 개선을 이 두 마리가 다, 두 개가 다 있을 때 네. 그런 기업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드랍박스에서 가장 빨리 이걸 수용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조그만 파일들 작업 파일들 스캔 있는 거 다시 모으죠. 이런 고객분들은 니즈가 없겠지만 네. 고용량의 컨텐츠들 영상 뭐 아니면 CAD 쪽 제조 그래서 설계 파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들도 사실 많습니다. 뭐 출판 쪽 미디어도 있고요. 영상 네네. 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은 이게 단순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량의 스토리지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니즈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네네네. 했을 때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알겠습니다. 부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스토리지가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온디맨드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어차피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쓸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아까도 뭐 스마트 동기화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온라인에만 전용으로 있으면 당연히 사용을 못하겠죠. 네. 근데 로컬 동기화를 해놓으면 복사본이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이제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열어서 작업을 하시고 저장해 놓으셨다가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온라인하고 다시 동기화가 되기 되고.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게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스마트 동기화를 해놓는 게 아니라 네, 로컬 동기화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희님, 파일이나 폴더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할 경우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수작업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서드파티 그러니까 API를 적용해서 개발해서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사정보를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드롭박스가 이제 인증하고 있는 SSO 솔루션을 쓰시거나 네. 액티브 디렉토리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쓰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DB 기반의 뭐 HR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네. API 개발을 통해서 연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도입한 데 얼마 안 돼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API를 이용해서 지금 동기화하는 서비스까지는 아직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좀 공지할 게 있으시다 그러는데, 이 프로모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모션입니까? 지금 뭐, 올 연말까지 지금 신규 고객들, 네네. 비즈니스 고객이죠. 네. 스탠다드하고 어드밴스를 네네.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네. 수량에 따른, 시트 수량에 따른 기프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연말까지 하는 프로모션이요? 네, 12월 31일까지. 네네네.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뭐 저도 드롭박스 처음 볼 때 굉장히 안티였지만, 돌아선 계기가 분명히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처럼 저희 나라는 네트워크 상황도 굉장히 좋고,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또 나라기 때문에, 달러 지금 현재 컨텐츠 중심의 사회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 중심의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컨텐츠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공유하면서 네.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척도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꼭 따지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객관적으로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네. 무료 체험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소프트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그 드롭박스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하셔서 비즈니스 영역에 가시면 네네. 스탠다드하고 어드밴스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체험을 하실 수 있고 기간 제한만 있고 기능 제한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 체험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설문에 지금 전 부장님하고 그런 이제 체험 서비스라든지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내일은요, 여러분 요새 IoT 보안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일반 보안 얘기는 되게 많이 했지만 IoT 보안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IoT 보안 쪽은 과연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